Hello everyone, it's Daniel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니엘입니다. 오늘 영상부터는 저희가 약간 조금 더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. 뭐냐면 우리가 왜 회화에 필요한 필수적인 문법을 가지고 잘 말하고 그리고 그 문법들의 용도를 좀 확장시켜 드리는 거예요. 용도를 좀 확장시켜 드리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문법인데 사용을 잘 못하거나 용도가 뭐 5개인데 뭐 2개밖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.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스피킹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영상을 찍다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또 부수적으로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생각이고요. 이 영상에서는 문법에 좋은 스피킹에 내가 언제 써야겠다 이 문법을 그 정도만 확실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셋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다뤄볼 게 뭐냐면 비동사예요, 여러분. 비동사 너무 쉽죠. MR is 모르는 사람 없고, I'm a student, she's happy. 그렇죠? 여기서 왜 어가 붙는지, happy에 왜 어가 안 붙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쉬운 영상을 제작할 때 한번 보시면 되고요. 오늘 다룰 건 뭐냐면 비동사예요. 제가 이제 질문해요. 여러분 비동사 언제 쓰니까 예문 한번 주세요. 그러면 아까 말한 거 I'm a student, 뭐, she's happy.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보다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제가 어떤 내용을 그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위치나 왕래발차 동사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습니다. 그녀는 뭐 부산에 있습니다. 사업 때문에 이런 주역이죠. 그리고 나 여기 왔어요. 뭐 휴가 때문에 이런 식의 이유나 목적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이 정확한 표현들을 쉽게 비동사로만 할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대표적인 예문 뭐냐면요, 여러분 왜 미국 들어가실 때 우리 그거 하잖아요. 질문 대답해요, 그렇죠? 그래서 What's the purpose of your visit? What's the purpose of your visit? 하면 대부분 뭐 사업하러 가시잖아요. 미국에 사업하러 가시는 분들이 영어로 많이 오시는데 자 그럼 여기 답변해 보세요 했을 때 나는 여기 왔습니다. 사업하러 이래 버리면 동사가 두 개에다 뭐뭐 하러에다 힘들어요. 힘드니까 간단하게 나는 여기 왔습니다를 여러분 I come here 나쁘지 않지만 I'm here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비동사에 우리가 잘안 썼던 기능 중에 하나는 오다 가다를 커버할 수 있어요. 그래서 I'm here 나 여기 왔어요. 이유에 여러분 전치사 for 넣어주신대 I'm here for business 하면 끝이에요. I'm here for business. 그쵸? I come 뭐 here to do some business도 필요 없고 I'm here for business. 그런데 반대로 일하러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놀러 가시는 분도 계세요. 뭐 휴가차 왔어요 하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I'm here for vacation이요. 다 같이 해볼게요, 여러분. I'm here for vacation. I'm here for vacation.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런데 약간 이제 차이가 있어요. 얘네들의 공통점 위에서 말했던 공통점은 for 다음에 명사들이 왔다는 거예요. 명사. 동사가 아니고 뭐 휴가, 사업 이런 명사들이 왔는데 이럴 때 있어요. 나 친구 만나러 왔어. 그럼 I'm here for my friend. 내 친구 때문에 왔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구체성은 좀 떨어진단 말이죠. 이럴 땐 to 동사 원형을 써주세요. to 부정사. I'm here for이 아니고 I'm here to meet my friend. I'm here to meet my friend.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죠. 또뭐 있을까요? 나 여기에 농구하러 왔어. 제가 또 미국에 농구하러 한번 가고 싶어서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I'm here to play basketball이에요. to play basketball.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의 핵심은 뭐냐면 비동사만 가지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목적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거기서 조심할 건그 목적이 명사로 커버가 가능하다 그러면 for 명사하면 되는 거고요. 예를 들어서 I'm here for vacation 아까처럼 그 다음에 동사로 꾸며줘야 된다면 I'm here to 뭐 meet my friend 친구를 만나러 이게 동사 to 동사 원형으로 써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비동사를 가지고 부정문이나 평선문 만드는 것들이죠.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가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들 셋업 해드리는 것도 다음 영상에서 다룰 거고요.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.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지 못, 아는데 잘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영어 문법을 좀더 효율적으로, 그죠?
사용법을 넓혀드리는 영상을 계속 제작해 드릴 테니까요.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Alright, have a great day!